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호주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요. 지난주에 호주에서 선거가 있었고 이제 그 선거에서 모두의 예측과 심지어 출구 조사까지도 다 뒤엎고 호주 현 집권당인 자유연합당 스캇 모리슨 전부가 3선에 성공하면서요. 다양한 전망 그리고 뉴스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좀 정리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영상은 어떠한 정치적인 선동이나 정당 지지 뭐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유학이나 이민 또는 뭐 부동산 투자 이런 데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제 이제 팩트나 공약 등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그냥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 유학이나 이민 이런 관련된 곳에서의 전망들을 살펴봤을 때는요. 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주 이민을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전망들을 내놓았고 부동산 업계 쪽이나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그런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부동산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낙관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뉴스를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전망들이 아전인수격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제 의견 또한 이제 객관적인 팩트나 이제 공약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제 의견 또한 이거는 한 가지 의견일 뿐이고 이게 제 말이 다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듣는다는 입장으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이제 스캇 모리슨 현 정부에 대한 이제 자국민들의 여론을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노동당에 주장하는 그런 새 공약들이나 그런 변화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안정을 택했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의미하는 거는 현재 체감하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정부가 선거 기간 내내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이제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는데 이제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이민 정책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면요. 스캇 모리슨 정부, 자유연합당의 재집권이 이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주의 이민이나 유학 그런 업계 쪽에서 내놓는 전망으로는 이제 스캇 모리슨이 그렇게 이민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이민이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스캇 모리슨이 2016년 뭐 이럴 때 이전에 프라임 미니스터 시절 이전에 기술 이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스캇 모리슨은 이민 장관 시절부터 사실 반 이민 정책이나 강경 이민 정책의 태도를 보여왔던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모리슨은 난민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게 사실이고요. 몇 달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으신데요. 뭐 대도시 인프라 정리를 위해서 대도시의 이민을 제약을 두겠다는 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현 정부는 정확하게 말을 한 부분이 이민 쿼터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이미 선거 전에 했고요. 이미 이 부분은 호주 이제 이번 총선을 대비한 현 정부의 태도였고 앞으로의 이민 정책의 방향을 보실 수 있을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 기사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대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에서 살며 일하는 것을 격려할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이고요. 키포인트에 보시면 매년 이민자 프로그램을 19만에서 16만으로 대폭 축소한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저의 의견으로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민 정책이나 분위기에 별코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이번 선거가 호주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이제 환율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자면요. 선거 공약에서도 살펴보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 앤 캐피탈 게인 택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간단히 말해서 네거티브 기어링이란 거는 부동산 투자자의 손실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일종의 제세 혜택인데요.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 시에, 투자를 했을 시에 투자자가 유리하게 돈을 벌기 쉽게 해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은 네거티브 기어링 개혁 또는 결국에는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세웠었지만 이제 금리 유지, 임대용 건설 증가 등등등을 예측해 본다면요. 현재 주춤하고 있는 호주 투자
호주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 모두들 호주 부동산 경기가 약간은 주춤하고 있지만 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궁극적으로 임대료까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앞으로의 뭐 주택 과잉 공급, 높은 공실률, 그리고 떨어지는 수익률 뭐 이런 거를 살펴본다면은 뭐 주택 가격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선거 끝나고 나오는 예측들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호주 환율 부분의 예측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간은 긍정적인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 그런 걸로 따져보았을 때도 그렇고 예측 불가한 뭐 호주의 원자재 수출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미국에 의해서 호주 금리가 갑자기 인상된다던가 그런 예측 불가의 요소들을 제외했을 때는 호주의 환율에는 지금 선거의 결과가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호주 내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나 그런 분위기는 한 모리슨 정부의 이제 정책들이 이제 경기를 많이 부양시키고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래에 호주 달러가 많이 약세이긴 하고요. 지금 2019년 5월 기준으로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00원 초반대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큰 요소들을 제외하고 그냥 선거 결과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다뤄본 이 내용들이 이제 호주 선거가 끝나고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호주 정보를 조금 취합하시고 이제 동향을 살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고요. 저는 호주에 사는 이야기 그리고 호주 정보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를 처음 보셨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